그 처음에 사실 풋파이터스 나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너바나에서 드럼 치던 사람 네, 맞아?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타를 잘 치고 노래 노래도 잘하고, 잘하고 네. 분위기도 액션도 멋있고 뛰어나고, 네, 맞아. 분위기 좋고. 진짜 락스타죠. 말 그대로 락스타. 아, 나요. Gear Times. 네, 데이브 그롤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데이브 그롤 착각 속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뭔가 최근에 데이브 그롤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저희가 찾아보니까 2015년에 했대요. 10년 전에 했다. 아, 이게 그럴 수가 있나? 아, 이게 분명히 저희가 그 이 데이브 그롤 오늘 하는 리스트를 받고 선생님은 또 데이브 그롤이야 했고 저는 오, 간만에 데이브 그롤 하네. 그리고 분명히 최PD님도 최근에 우리 데이브그롤 뭐 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데이브그롤 찾아보고 풋파이터스 찾아보고 이래도 최근에 한 게 2015년에 깁슨 커스텀으로 했던 것밖에 없는데 혹시 그 중간에 뭔가 데이브그롤 저희가 했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쉽지 않네. 희한하게 뭔가 분명히 얼마 전에 한 것 같은 이 찝찝함 뭐지? 그렇습니다. 뭐 데이브그롤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뭐 락의 전설 중에 한 명이죠. 데이비드 에릭 데이브 그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바나의 드러머였던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너바나의 드러머 그리고 푸 파이터스의 창립 멤버입니다. 데이브 그롤은 69년생이에요. 이제 55세입니다. 69년생이 벌써 55세군요. 정말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 2014년은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너바나의 회원으로서 너바나의 일원으로서 커트 코베인과 함께 노보셀릭 또 함께 헌액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20년 가장 영향력 있는 록 음악인 중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처음에 사실 풋파이터스 나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아니 저 너바나에서 드럼 치던 사람 맞아?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강렬한 기타를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네. 분위기도 멋있고 네, 분위기 좋고 진짜 락스타죠. 말 그대로 락스타. 아, 네. 데이브 그롤 DG-335 네. 모델이고요. 뭐 데이브 그롤의 시그니처는 저 다이아몬드 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F홀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엄청 낯이 근데 네, 다이아몬드 왜 도로. 10년 전에 했을까? 아, 이게 지금 10년 전 맞나? 뭐 그냥 일단은 네. 저희의 기록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76만 4천원입니다. 가격은 많이 비싸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12.5cm, 무게는 3.63kg, 두께는 42에 52 나오고요. 정도 나와죠. 52 넘게 나와 네. 보이기도 해요. 앞뒤로 아치가 앞뒤로 다 있어서. 네. 네. 12프레트 뚜레는 83. 이것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괴랄하네요, 기타가. 네. 탑은 레이어드 메이플 포플라. 바디 역시 동일하고요. 메이플 포플라 글로스 피니시. 넥 마호가니 엘리프티컬 C쉐입 넥. 그리고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그로버 미니 로토매틱 튜너에 너트는 그라프텍의 누번 너트 43mm 010 게이지 스트링 올라가 있고요. 로럴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픽업은 버벅이 달려 있습니다. 4개 깁슨 버벅 2 브릿지에는 깁슨 버벅 3 네,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락톤 튜너매틱 스타파 테일피스까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세미알로답게 부들부들하니 좋네요.
듀얼리스트고요. 녹진한 게 좋네요. 네. 아, 레드락스.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예. 개인이 이렇게 잘 먹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먹을 수가.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이건 진짜 처음 들어보네. 마샬 게인. 좋습니다. 이렇게 또 시원시원한 무대가 연상되는 네. 네,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반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오, 예스.
어우 좋다. 아우 신나는 기타가 잘 들어갔습니다. 은근히 신나네 이거. 좋습니다.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 편 드릴게요. 세미 알로우잖아요. 네. 그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미 솔리드. 세미 솔리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마샬 풀게인에서도 네. 그 뭐랄까 하울링 안 나고 네. 시원시원하고. 아, 세미 솔리드. 네. 좋습니다. 저는 뭐 이거 이름 DG335잖아요. 네. DG335, DG는 335. DG335.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운드 DG네요. DG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7, 평균 76점입니다. 네, 70점 중반 네,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거 하드쉘도 있어요. 이거 네. 딱 들어가는 전용 하드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저 하드쉘에다 넣어가지고 예. 제습제를 좀 넣고 이거는 전용을 써야 돼요. 딴 데다 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머리통 때문에 너무 커갖고 예. 이게 112.5니까 네. 기타 굉장히 큽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데이브 그롤을 분명히 10년 만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0년 만에 하는 데이브 그롤 봤고요. 혹시 중간에 여러분들 저희가 했던 데이브 그롤 컨텐츠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데이브 그롤 전설의 기타 네. 네. DG는 335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아주 재미있는 시그니처 모델 또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